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권태기 후보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1대 총선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서 정치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을 초선을 하고 고향에 내려온 지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동안에 안동 곳곳을 다니며 또 많은 분들하고 안동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해서 이제 내년 4월 15일에는 안동을 위한 제대로 된 젊은 일꾼이 한번 돼보겠다는 결심으로 안동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오시니까 또 어떠신지요? 네, 안동은 지금까지 안동은 정말 위대한 안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동도 좀 더 변화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바로 이제는 안동이 천만 관광 시대 안동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시는 문화유산 또 정신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환경요소들을 통해서 안동이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관광특구로서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젊은이들의 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관광시대를 통해서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안동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공약은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 그래서 안동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는 주요 공약이 있을 텐데요. 네, 저는 크게 네 개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동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 시대의 대상 지역의 한 곳입니다. 우리 인구가 벌써 17만에서 16만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동도 경북 북부의 중심에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첫째는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서 안동의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럼 유동인구는 결국 관광 중심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안동에 대한 전체적인 전국의 97개의 지방소멸도시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비책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해야 됩니다. 안동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이제는 우리도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동댐, 이마댐 부근에 있어서 많은 제약 요소들 이 제약 요소들을 다른 댐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을 좀 풀어서 이것을 안동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심의 지역 경제, 지역 정치 활동, 지역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모든 정책들은 시민 지향적으로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뀌고 시민이 같이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같이 수행해 갈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바꿔야만이 안동이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서 저의 경험과 앞으로의 저의 열정을 다 바칠 겁니다. 예.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시면서 안동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안동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득권 중심의 안동이었다면 이제 모든 시민들이 주인되는 그런 안동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사회의 문화로 안동이 유지해왔다면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가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분기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안동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택기가 확실하게 변화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